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최병욱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강좌를 올리게 되었는데요. 그첫 곡으로 오카피님의 퍼즐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같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배울 부분입니다. 저도 이 곡을 배울 데가 없어서 동영상을 반복해서 많이 보고 어떻게 쳤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천천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보는 아래쪽 링크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핑거 스타일의 테크닉의 기초는 다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는 7프렛 하모닉스. 그 사이에 두 번째 마디 베이스 드럼 3번. 그리고 태핑을 하는데 이런 태핑이 아니고요. 치면서 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손가락 하나로만 하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검지손가락으로 쉬고 내려오면 슬라이드 쓰는 거죠. 그리고 내려오면서 스트로크를 해주면 바로 왼손으로 잡아주면 끊어지죠? 태핑하고 바로 긁으면 또 소리 나요. 연결하면 3마디는 7프렛 누른 상태로 시작하죠.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북치기 박치기 박자인데 천천히 보여드리면 검지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베이스 드럼을 치면 이거를 긁을 수 있죠.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면 이런 소리. 그리고 태핑 5마디입니다. 6마디는 5마디 끝나는 지점에서 같은 원리로 시작하죠.
다음 마디는 3마디와 거의 같습니다. 8마디는 4마디와 거의 흡사하지만 비트가 몇 개 좀 들어갔죠.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2부는 이제 4마디와 같이 똑같이 쳐도 되고 약간 다르게 쳐도 되고 그렇습니다. 9마디는 5마디와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10마디는 붙이기 패턴 하고 탭. 세 번째는 진동이 없이 꽉 잡아주고 앞에 두 번은 네, 인트로가 거의 끝났습니다. 다음 부분 파트 A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마지막 이 탭핑 부분에서 진동이 완전 죽지만 이때 왼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. 왼손이 다음 운지를 준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눌러주면 다음 마디를 네, 이상으로 퍼즐 인트로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파트 A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